메이드 타입 인간인가? 아리사라고 했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현재 코드 레드로 인해 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리프트 내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쁜데 뭐라는 거야? 어디? 코드 레드가 해제되었습니다. 곧 프레스티지 라운징 리프트 P161편의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객 리프트는 32개의 독립된 객실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모듈은 승객 여러분의 안락한 여정을 위해 4개 층의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리사, 위층에 올라가 보고 싶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층 출입 통로를 개방합니다. 2층은 패밀리 스위트입니다. 이곳은 안락한 침실로 가족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 차폐 스크린을 개방하면 바깥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아리사, 차폐 스크린을 열어줘. 알겠습니다. 스크린 개방합니다. 우와, 대단해요. 이런 풍경은 처음 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처음이지.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개방되었습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3층은 심각한 파손 발생, 복구 불가. 천장에 비치된 비상 로프를 게시해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님을 모실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리사, 안내를 정리합니다. 잠시 후 프레스티지 라운지 안내에 따라 오늘도 오르카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네. 릴리, 다음 계획은? 통로를 따라가면 위쪽으로 갈아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와! 조심하세요! 엘리베이터 입구야. 관리자 권한을 지닌 AI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해결책은? AI를 초기화시키면 문이 열릴 거예요. 초기화라면 파괴도 해당되는 거지? 네, 그럼요. 아이고, 이제 앉을 수 있겠네요. 난 이미 앉아있지만. 릴리, 내일건 상태를 좀 체크해볼까? 네. 부스터, 냉각 시스템, 센서 모두 이상 없고요. 동력 과부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있는 것 같았어. 아무 시그널도 없었는데? 릴리, 아담에게서 소식은 없어? 네, 아직까지는요. 슬슬 걱정되네요. 그러게,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콜로니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는 어때? 아직은 잡히는 게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까.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갈까?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네요.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 그래, 꽃 향기가 나. 하지만 어? 뭔가 이상하네. 에이,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 봐요. 릴리!
들려? 릴리! 드론을 먼저 올라가네. 진화했구나. 평범한 녀석은 아니야. 릴리? 릴리? 어? 연결됐다! 이제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이티브의 기습이었어. 역시 그랬군요. 이분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었어. 자세한 건 올라가면서 이야기할까? 조금 전 해치운 건 인간에 기생한 네이티브였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라고 해야겠지. 정말요? 여러 명을 통합해서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였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지능이 발달한 느낌이었어. 위쪽도 그런 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AI가 초기화돼서 문이 열렸네요. 지구예요. 와,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푸른색이네요. 지상은 회색 아니면 황무지뿐인데. 그래, 하지만 지구에서 보는 우주도 푸른색이지. 우주는 끝없는 어둠뿐인데도 말이야. 릴리,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은 시도해봤어? 여전히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치 이곳과 콜로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상했던 대로 상층부 알파 네이티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 지상에서도 교신이 불가능했던 건 놈의 지시겠지. 반대로 놈만 없으면 여러 가지로 풀릴 거란 얘기야. 이제 여기만 지나면 센트럴 코어예요. 여기인가? 맞아요. 그런데 강력한 전자기장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저기요! 세상에! 쟤, 너희들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네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레일건을 놔두고 갈 순 없어. 릴리, 레일건에 내 받으실 파워를 모두 끌어서 오버차지 해줘. 뭐라고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괜찮아, 난 그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릴리, 부탁해. 다시 눈을 뜨게 할 방법을 찾아봐줘. 제가 분석 중이에요. 찾았어요. 옆에 붙어있는 눈들과 신경만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등이에요. 신경만 연결이 느슨해지고 있어요. 하나만 더. 마더스피어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아니야, 릴리. 네 덕분이야. 네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아담은? 아까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비상용 긴급통신회선으로도 연락이 안 되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자이온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니면 설마... 네? 아니야, 아무튼 빨리 가보자.
아료실 방향에서 알파 시그널이 감지돼요. 설마 오르칼님을... 이브, 여긴 제가 엑소슈트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브는 어서 아료실로. 그래, 알았어. 조심해, 릴리. 너는 다키를 어째서 자이온까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많이 늦었어, 이보. 자이온이 이렇게 된 건 결국 너 때문이야. 인간의 언어를 하다니.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어째서 그분의 선택은 내가 아닌 너일까? 이만큼이나 증명했는데 어째서? 그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둔하긴. 하지만 넌 그분께 보낼 수 없어. 너의 모든 걸 파괴해버릴 테니까.
레거시의 그 내 입은? 맞아요. 그 기록을 남겼던. 맨 얼굴을 보이고 말았군. 세상에! 사라졌어요. 괜찮아? 나보다는 저 오르칼님을 하이퍼드라이브 쪽이야. 늦지 않게 도착했군. 이건 오르칼님 몸이...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 네? 난 인간이 아닐세. 안드로에이도스와 네이티브, 그 첫 융합체. 말 그대로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라는. 그런... 과거에 난 무수한 살상을 저질렀었다는. 그런데 콜로니 불의 여파에 휩쓸려 죽어가던 나를 사람들이 보살펴주었. 싸워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지. 알파의 힘을 봉인한 나는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규합해 자이온을 건설했네.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 하나만 못 구했어요. 우주에서 잃어버렸어. 그런 게로군. 고맙네. 내 역할을 하나 남겨주어서.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여기 마스터 고일세,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 그 뒤는 자네 몫이야. 모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보와 릴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걸요. 자이온 걱정은 말라고. 우리 재건의 프로니까 말이야. 모두들 고마워요. 이브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거지요? 일이 잘 마무리되면 꼭 돌아와줘요. 응, 알았어. 전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우린 이제 어떻게 살죠? 선지자님, 파수대 전우들, 다른 시민들, 몇 명의 기억을 잃은 건지 모르겠나. 유감이야. 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선지자님이. 선지자께서 너한테 사명을 다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엘더 네이티브가 사라지면 이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 운명을 넘어서 라면서 넌 성공하길 바란다. 그래, 이브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어요. 이브님을 위해 노래할게요. 고마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록산네, 무사했구나. 어머, 천사. 설마 내가 혼란한 와중에 비명에 가버리길 바랐던가? 조금 섭섭하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 없는 일 같은 건 없어. 그래서 용건은? 이만 가볼게, 녹산넷. 그래. 잘 되면 이 페어에도 한 줄기 빛이 들겠지. 그렇지 않아? 내 다음 사업을 위해 힘내주면 좋겠네, 천사. 잘했어. 디거,
뭐하고 있어? 이브, 안녕하십니까? 도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특기입니다. 네 고민은 끝났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페어 속에서도 사람다운 삶을 누리려는 자들이 있어 그 대열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천사가 엘더 네이티브를 공격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임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 할인된 거래를 제안합니다. 고마워, 디거. 나도 최선을 다할게. 그럼 잘 있어, 디거.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시민들이 당신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쪽이야말로 그러길 바랍니다. 천사님, 안녕하세요.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언니와의 추억까지. 미안해. 내가 늦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아직 언니의 기억이 곁에 있어요. 어떻게든 같이 일어설 거예요. 그게 마더스피어. 아니, 언니가 바라는 일일 거니까. 가야. 천사님이 저보다 더 힘이 빠지시면 어떡해요? 그러고 보니 소문을 들었어요. 무서운 네이티브를 상대하러 가신다고. 그래, 엘더 네이티브. 이 모든 일의 근본이지. 그게 죽고 나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힘 닿는 한 계속 도울게요. 저희한테 희망을 주세요. 그래, 고마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게. 가시나요, 천사님?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무사히 지내길 바래. 천사님, 어서 오십시오. 천사, 하지만 우린 다시... 뭐...
괜찮은 거죠. 네스트로 가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마스터 코어도 얻었으니. 근데 아담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게요. 자이온에도 없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이크의 배터리가 바닥났거나 한 건 아닐 테고. 바이크! 맞아요, 바이크예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담의 바이크에 위치 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바이크를 버려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달아놨다고. 릴리,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어? 물론이죠. 바로 출발할까요? 신호가 약해지고 있어요. 늦기 전에 출발하도록 해요. 그래, 가자. 네, 어서 테트라포드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테트라포드로 지나가기 어렵겠네요. 여긴... 맞아요. 네스트로 이어지는 길. 이부도 눈치챘겠지만 바이크의 신호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담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릴리, 설마 함께 가려고?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맨날 이브에게 신세만 져서. 어쩌면 엘더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좋죠. 이 엑소슈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신호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여긴... 추락한 콜로니 모듈 같아요.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 레거시가 있어. 좀 전에 자이온을 공격했던 그 레이븐의 기록.
내용이 있을지 두려워요. 2차 다이브 109일차 레거시어 카운트 11. 아마도 마지막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린 마더스피어를 인류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하지 않았던가. 마더스피어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했고 우리에게 생명과 요람을 준 절대 불변의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가 콜로니에서 누렸던 안식은 마더스피어의 손에 묻은 피로 빚어진 것이었다. 마더스피어가 일으킨 반란은 전쟁으로 번졌고 인류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아있는 인류는 네이티브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들은 마더스피어가 있는 콜로니로 향했다. 마더스피어는 콜로니의 침식을 막기 위해 궤도링을 붕괴시키고 콜로니 30여 개를 추락시켰다. 지상에 쏟아져 내린 궤도링의 잔해들은 대재앙의 파도가 되어 지구를 휩쓸었다. 그렇게 인류의 문명은 종말을 맞은 것이다. 부어라, 네이티브만이 남은 지구를. 기억하라, 최후의 전쟁의 시작과 끝에 마더스피어가 있음을. 잊지 마라, 우린 뒤틀어진 장기판의 말이었음을. 그럴 리 없어요! 이건 레이븐의 망상이에요! 지상이 황폐해진 건 다 네이티브 탓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기계덩어리가 아닌 거고요. 이브,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이브나, 이브, 난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난 그저 널 그분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남긴 레거시마저도 계획의 일부가 됐지. 뭐, 진실을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 물론. 그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닥쳐! 닥키를 그렇게 만든 주제에 진실 따위 입에 담으려 하지 마! 모르겠어? 우리 속인 건 마더스피어야! 그분 아무것도 몰랐을 거면서! 난 오랫동안 그분을 모셨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아. 넌 몰라. 그분의 아픔, 분노, 고뇌를 아무것도! 선택받았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브. 릴리, 이번엔 물러나 있어줘. 이건 나의 싸움이니까. 이 모습으로 싸워야 해. 마더스피어 박살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지. 너희가 과연 임무를 끝마치고 콜로니로 돌아가 영웅 행세를 할 수 있을까? 넌 이제 지나치게 많은 걸 알아버렸지. 통제할 수 없을 정도. 마더스피어나 콜로니에게 너의 과잉 정보는 불필요해. 콜로니 볼 때와 똑같이 버려질 거야. 너희들 모두 쓰레기처럼. 뭘 망설이는 거지? 동료라서? 같은 인간이라서? 괜찮아. 우린 인간도 아니잖아. 메인프레임의 신경섬유와 엑소스파이는 모두 끊어졌어. 이걸로 더는 싸우지 못하겠지. 넌 내게서 소중한 것을 많이 뺏어갔어. 당내로 끝을 볼 자격을 줄게. 이대로 말이야.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너 따위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짓을 죽여!
먹어서 죽이라고! 처음도 아니잖아? 릴리, 가자. 이브, 거기서! 어서 끝을 내! 이브! 이브! 여기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이런 거구나 싶은. 이 길의 끝에 엘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긴 너무나도 고요해. 그리고 평화로워. 엘더는 우리가 온 것을 알고 있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 캠프가 있네요.
레이븐이 설치한 걸 거야. 엘더와 만나 운명이 바뀐 뒤로는 사용될 일은 없었겠지. 그래도 작동이 돼서 다행이에요. 맞아. 마지막 내 것이라는 느낌이네.